안녕하세요. 판키 언니입니다. 캠핑 준비부터 잘 담아보려 했는데 후추 쏟은 영상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에 가는 거라 저녁 한 끼만 챙기면 되는데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준비할 게 늘어나네요. 저희는 광교 호수공원 가족 캠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 도착하니 입구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키 받고 안내사항을 한참 들었어요. 차는 카라반 옆에 주차자리에 했습니다. 진짜 캠핑카 안에 들어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푸시 누르고 오. 이제 화장실로 가볼게요. 세면대 사용 금지보 1차 멘붕이 왔습니다. 이 난방기기가 있어서 실내는 춥지 않고 따뜻했어요. 발 나올 것 같은데? 되게 앙증맞다. 여기가 숯불 장작 화로 사용 금지더라고요. 저희는 숯불이랑 화로를 다 준비해서 왔거든요. 여기서 또 2차 멘붕이 왔습니다. 긴급 대체 회의를 통해 주방에 설치된 인덕션으로 구워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설거지는 간단한 것만 하고 웬만하면 세척장 가서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하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서 3차 멘붕이 왔어요. 밖에서 먹으려고 테이블 세팅을 했는데 진짜 너무 추워서 실내에서 먹기로 빠르게 합의하고 들어왔습니다. 맛있다.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 편의점 위스키. 편의점 위스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친구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다음에는 수건, 두루마리 휴지도 챙겨야겠다. 캠핑 올 때. 다 배운 거지. 처음이어가지고 텐션만 생각하고. 텐션 잘했어. 얼만큼 넣는 거인가요? 양이요. 술? 응. 같이 많이 안 넣어. 나? 같이 많이 안 넣어. 술 조금? 토닉 워터는? 많이 넣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레몬즙 안 넣나요? 얼만 넣었어요? 월드컵 무대에서 진가를 보여줬습니다.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꽤 양이 있네. 날은 추웠지만 응원 열기는 뜨거웠던 겨울 밤이었습니다. 김덕현 기자. 맛있을 것 같아. 머리 위로 펼쳐진 대형 태극기와 함께 힘찬 응원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전반에만 4골을 연달아 씹는 맛이 난다. 후반전 들어서 눈까지 내렸지만 확실히 맛있네. 토트넘의 토트넘 동료인 페리시치가 막대한
화성 캠핑장? 어제 캠핑 그거를 조리 도구를 잘 챙겨온 것 같아. 냄새가 죽이는데? 도시락은 맛있지. 위스키 하이볼이 더 맛있어. 그래서 없지. 이건 증류수고. 여성용 샤워장은 지급하는 키를 사용해 출입하고 남성용 샤워장은 상시 열려 있다고 합니다. 뭐요? 광교 호수공원의 밤은 무척이나 화려하더라고요. 너무나 기대하던 캠핑의 저녁이 빨리 저문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지만 뭉키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서 좋았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차박도 해보고 싶은 무모한 용기도 났답니다. 저희는 고양이 세수랑 양치만 하고 다음날 일찍 집으로 갔어요. 다음 영상은 서촌 브이로그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